0731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듀오백입니다. 듀오백의 테마는 가구이, 가, 있습니다. 듀오백, 은, 는 동사는 1987년 4월 해정산업으로 설립되었으나, 해정, 듀오백 코리아, DBK를 거쳐 2018년 3월에 듀오백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가정용 및 사무용 의자를 생산 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2004년 1월에 듀오백 1호의 특허권을 완전 취득하여 한국 의자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음. 현재 18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사무용 기능성 의자의 개발 및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자체 브랜드 듀오백, 듀오플렉스 의자를 전국 가구점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취급점,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대시 책상, 마사지 기기 등의 인체공학 상품류도 판매하고 있으며, 소형 가구 유통업체인 듀오백 나이트 오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온라인을 통한 의자 판매 증가에도 사무가구 유통업체인 스페이스랩의 연결 제외, 재택근무 축소에 따른 홈오피스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투자 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양호한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안정적 판매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나, 홈오피스 수요 둔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듀오백의 시가총액은 2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듀오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5위입니다. 듀오백의 상장 주식수는 1196만 8040주입니다. 듀오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듀오백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2배, 20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7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 원, 7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입니다. 듀오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50%이고 유보율은 371.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오백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05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듀오백의 종가는 2325원이며 주가가 듀오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듀오백의 종가는 2325원이며 주가가 듀오백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듀오백은 는 거래량 77,200신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6,0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9,409주, 키움증권에서 27,009주, 유한타증권에서 5,220주, 삼성에서 4,645주, 하이증권에서 3,700신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042주, 삼성에서 16,6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588주, NH투자증권에서 8,348주, 유한타증권에서 6,200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9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5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관련주 듀오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